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침내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대한민국의 하늘 위로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마침내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시험 비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납고에서 나온 KF-21 보람의 그 모습을 지켜본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사실 KF-21의 존재부터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고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첫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 자전거조차 스스로 못 만들던 변방의 약소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오로지 인적 자원만을 바탕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이제는 세계 열강들의 견줄만한 첨단 제트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관련 전문가들의 생각은 또 다른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번 KF-21의 비행은 당연하다는 듯 이미 다양한 차기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심지어 대형 수송기나 민항기에 사용할 수 있는 초대형 항공용 제트 엔진의 설계까지 고려 중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KF-21 보람의가 대한민국 항공사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람의 시제기의 완성은 대한민국이 1991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순수 국산 프롭기 KT-1 운비로부터 단 30년 만에 독자적으로 4.5세대 제트 전투기를 확보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증명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기적이라 할 만한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KF-21 개발에 얽힌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수준과 위상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4.5세대 이상의 첨단 전투기는 전투기 자체도 만들기 어렵지만 그 안에 들어갈 각종 항전 장비와 센서 체계 그리고 여러 부가적인 설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한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레이더, 전자전 체계, 스텔스 소재와 무장을 국산화하고 이를 국산 소프트웨어로 통합해 국산 전투기에서 작동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KF-21 보람의가 넘어야 할 아주 크고 높은 벽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 엔진 분야입니다. 현재 KF-21에는 미국 제네럴 일렉트릭 에비오닉스가 개발하고 우리 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선스 생산한 F414 제네럴 일렉트릭 400K 엔진이 탑재됩니다. 이 엔진의 드라이 트러스트는 추력 14,770파운드로 애프터 버너를 사용한 최대 추력 22,000파운드인데요. 이 정도 성능이면 현존하는 전투기 엔진 중 중상급 성능의 엔진입니다. F-119나 F-135 같은 엔진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대신 미 해군의 주력기 FA-18EF 슈퍼호넷이나 현존 최강의 전술용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 등에서 운용되며 파생형인 스웨덴의 명품 전투기 JAS-39 그리펜 EF 등에 사용되고 있어 신뢰성이 아주 우수한 엔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KF-X 사업에 딱 알맞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블리스크 회전체 등 엔진의 핵심 부품 중 40%가량을 국산화했으며 이렇게 국산화한 부품과 다른 부품들을 근무 경력 20에서 30년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섬세한 수작업으로 결합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F414급 엔진 역시 한국의 기술력으로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러 사업 동향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대한민국 기술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상용이나 군용으로 사용할 고성능 항공 엔진을 제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조차 한국이 항공 엔진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이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진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중심에 5,500파운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무인기에 사용할 수 있는 5,500파운드 추력 항공 엔진의 코어부를 개발해 이를 더 고성능의 터보팬 항공 엔진으로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600K의 고열을 견딜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우리 기술진이 얼마 전 해냈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코어부 개발을 마무리 짓고 2025년까지 코어부를 활용한 8,000에서 11,000파운드 수준이 터보팬 엔진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엔진이 견딜 수 있는 터빈 입구 온도 TIT를 200K 향상하기 위해 별도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한마디로 TIT 1800K급 엔진을 개발할 기반을 준비 중이라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1600도 그러니까 1870K을 견딜 수 있는 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개발의 의미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바로 보람의 블록 3 때문인데요. 왜나 하면 아직까지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라고 불리는 F-22 랩터에 탑재되는 F-119 엔진의 TIT가 1922K입니다. 그러니까 1870K급 이상의 엔진 코어부가 개발 중이라는 뜻은 대략 10년 안팎으로 F-119 엔진에 맞먹는 엔진을 개발할 기반을 한국이 마련 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이 이렇게 고성능 엔진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개발할 리가 없습니다. 처음에야 안정성 테스트를 위해 무인기에 사용하겠지만 어느 정도 신뢰성이 확보되면 유인기에 사용할 고성능 엔진을 개발할 게 뻔한데요. 그 후보로 지목되는 게 바로 보람의 블록3입니다. 한국이 고성능의 엔진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추중비 때문입니다. 현재 보람의 추중비는 1이 넘습니다. 추중비는 추력 중량비의 줄임말로 전투기의 무게를 엔진의 추력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추중비가 1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엔진의 추력이 전투기의 무게를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는 말인데요. 즉 날개가 없어도 기체를 하늘로 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중비가 높으면 전투기의 기술을 아주 높게 들어 전투기를 급감속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엔진의 힘만으로 전투기를 기동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고난이도의 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동을 포스트 스톨 기동이라고 합니다. 보람의 역시 이를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블록3 개량인데요. 블록3 개량을 통해 다양한 센서와 장비들이 내장되면서 기존 보람의 무게가 늘어 추중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엔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최근까지는 그 대상으로 제네럴 일렉트릭사가 한국과 공동 개발을 밀고 있던 F414EP 엔진이 주목받았습니다. 이 엔진은 기존 F414를 크게 개량한 차세대 엔진으로 F414가 기반인 보람에 장착하기 적합하고 예상 성능이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투기를 독자 개발해도 전투기의 가장 핵심 부품인 엔진 종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외산이란 뜻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 기술진이 보람의 120대가 공군에 완전히 납품될 시기인 2032년까지 1870K 이상의 TIT를 가진 고성능 저바이패스 엔진을 개발하게 되면 이런 종속적인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즉 1870K 또는 그보다 고수준의 TIT를 가진 엔진이라면 현재 미국산 엔진에 종속되던 위치에서 한국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KF-21 보람의 엔진까지 완전히 국산화된 순수 국산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제 엔진을 수입할 필요 없이 국산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계획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미 개발된 지 30년이 더 된 F-22 랩터를 겨우 따라잡아봤자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압도적인 수준이 항공 엔진을 개발할 것이고 결국 엔진 종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일례로 F-35SE는 F-135 엔진은 단발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드라이 트러스트만 27,000파운드, 애프터 버너를 사용한 최대 추력은 무려 40,000파운드에 달합니다. 그만큼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이 엄청난데요. 그래서 F-135의 TIT는 무려 2260K에 달합니다. 이는 무려 1980도의 온도를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 중인 1800K이 섭씨로 환산했을 때 1526.8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무려 400도가 훨씬 넘는 고온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최근 제네럴 일렉트릭사에서 차세대기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 중인 XA100 적응형 사이클 엔진은 무려 2520K, 그러니까 2246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주요 경쟁 상대인 일본이 차세대기를 위해 시험품을 내놓은 XF9 엔진조차도 TIT가 2074K에 달해 섭씨 1800도를 견딜 수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2030년대 우리가 랩터급 엔진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일본조차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만 보면 앞에서 주장한 일각의 내용처럼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하는 게 모두 부질없어 보입니다. 이래서야 자급자족은 가능해도 수출 경쟁에서는 승부가 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도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항공 엔진을 개발하면 항공 엔진 시장을 독점 중인 서방 기업들로부터 엔진과 기술을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일각에서는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다 미운털이 박혀 항공산업 자체가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2022년 현재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은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 에비오닉스, 프렛 앤 휘트니와 영국의 롤스로이스, 프랑스의 사프란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라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대형기용 엔진으로 유명한 CFM 인터내셔널은 제네럴 일렉트릭과 사프란의 합작사일 정도입니다. 그나마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독자적으로 엔진을 설계 및 개발하고 운용하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일각의 주장처럼 대한민국이 항공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정답은 전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항공시장에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것은 바로 엔진 독립인데요. 중국, 일본 등 여러 선진국이 독자 엔진 개발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면서 세계 항공시장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은 무려 1981년부터 자국의 중공업 제조사들을 뭉쳐 일본 항공기 엔진협회 JAEC를 운용 중입니다.
그래서 XF9 같은 첨단 엔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런 국가중점 항공 엔진 개발에 감명을 받은 중국이 최근 자국의 항공기업들을 모두 뭉쳐 중국 항공 엔진 그룹 ACC를 출범시켰습니다. 즉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항공 독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시에 여러 국가가 항공 엔진 개발을 시작하자 견고하던 항공 엔진의 독점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항공 엔진을 개발하더라도 우리가 입을 제재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거나 아예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항공기 엔진 개발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란 것이죠. 이를 증명하듯 지난 3월 30일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관리위에서 고출력 항공 엔진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에서 언급된 항공기용 고출력 추진 에너지 기술을 고도화하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진척이 생각보다 놀랍습니다. 재료연구소 산하 극한소재연구소로 들어가 보면 이미 섭씨 1650도, 그러니까 1920K 항공 엔진에 쓸 단결정 소재가 개발되어 있음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이는 달리 말해 우리 연구진이 2000K 수준이 내열 소재 연구에 이미 돌입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30년대 개발된 터보팬 엔진의 성능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뛰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5500파운드급 코어부를 대형화해 추력 15000파운드급 항공기용 코어부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력 40000파운드급 고바이패스 대형 엔진을 개발하자는 내용인데요.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민항기, 수송기, 특수작전기를 완전 국산으로 개발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즉 진정한 항공 자주국방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또다시 한국을 압도했다. 얼마 전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내놓은 보도 내용입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의 기술력을 압도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KF-21 보라매운 레이더 소자를 뛰어넘는 초고성능 레이더 소자의 생산법을 발명했는데요. 이로 인해 대한민국과 일본의 레이더 갭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전 세계 최초로 전투기용 A4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을 가진 일본이 곧 KF-21의 레이더를 뛰어넘을 괴물 레이더를 개발해 우리를 압도할 게 분명하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일본이 개발 중인 첨단 전투기 F-3 심신이 한국의 보라매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우리 전투기를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일본이 이번에 개발된 소자를 활용해 대형 군함이나 각종 방공체계에 사용할 레이더를 개발할 경우 한일 간의 전투력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레이더 소자는 레이더의 성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넘어 한 나라의 국방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기체계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일본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연구진이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 연구진 역시 더 우수한 레이더 소자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첫 비행에 성공한 KF-21의 A4 레이더입니다. 미국 없이는 절대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던 A4 레이더를 한국은 자체 개발했을 뿐만이 아닌 개발된 소자를 활용해 레이더부터 통신 장비까지 생산하며 그 활용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넓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소자가 완벽히 디지털화된 완전 디지털 A4 레이더를 개발해 차기 군함에 사용할 다기능 레이더를 제작했습니다. 또 국산화한 레이더 소자의 우수한 성능을 활용해 전파로 상대를 제압하는 전자전용 특수무기를 개발 중인데요. 이에 따라 군용 전자 장비에 대한 우리 군의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구잡이식으로 전력을 육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정교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정확한 소식을 듣기 어렵습니다. 일본과 영국의 6세대기 개발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지난 7월 18일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영국 지부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레오나르도 UK와 미츠비시 전기가 01 전투기 센서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에 착수했다라는 해당 성명의 제목이었는데요. 이 성명에서 레오나르도사는 지난 2월 15일 일본 미츠비시와 레이더를 비롯한 각종 센서가 결합된 차세대 전투기용 첨단 센서 체계 제규어를 개발하기로 했던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는 영국 업체를 통해 영국과 일본이 6세대기 공동 개발이 순항 중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 전문가들은 일본이 가진 우수한 레이더 소자 기술이 영일 협력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과거 1980년대 갈륨비소를 이용해 세계 최초의 전투기용 A4 레이더 APG-1을 개발한 이후 지금까지 레이더 소자 기술을 선도 중입니다. 그야말로 레이더 기술력만은 세계 제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질화갈륨 소자를 단독 개발할 능력이 없어 일본에게 휘둘려야 했던 것이 현실이었네요. 그런데 KF-21 보라매가 개발되면서 이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A4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체계인
기술 이전을 거부했음에도 오히려 한국은 전투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도움 없이 A4 레이더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더니 마침내 미국, 일본 같은 극소수 국가만 생산할 수 있던 질화갈륨을 국산화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레이더 제작 기술 역시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성능이 떨어지는 갈륨비소를 쓰거나 고가의 외산 소자를 구매했어야 했지만 국산화가 되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레이더를 제작하는 게 가능해졌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KF-21에 쓰인 A4 레이더입니다. 올해 초 남아공에서 이뤄진 성능 테스트에서 직접 개발을 주도한 연구진이 놀랄 만큼 한국의 A4 레이더가 우수한 성과를 거뒀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본의 레이더 소자 제작 능력이 더 우수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7월 5일 일본의 한 언론에서 도쿄대의 한 연구진이 질화 알루미늄 갈륨, 즉 알겐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방법을 찾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알겐은 우리 업계에서 흔히 겐이라고 불리는 질화갈륨에 알루미늄을 더한 소재인데요. 현재 일본 개발진에 따르면 실험실 레벨에 불과하지만 현존하는 레이더 소자 중 가장 완벽한 질화갈륨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전합니다. 간단히 말해 저항이 낮고 내열성이 우수해 더 높은 전압과 고온을 견딜 수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전압과 고온을 견딜 수 있을수록 더 강한 전압을 통해 강력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레이더의 성능이 올라갑니다. 현재 일본 측에서는 질화갈륨보다 낮은 단가로 생산이 가능하도록 단가를 낮추면서 갈륨을 완전히 알루미늄으로 대체한 질화 알루미늄 같이 더욱 우수한 소자를 개발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레이더 소자가 발전하자 국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할 6세대 전투기용 레이더인 제규어 체계 같은 첨단 레이더에 질화갈륨보다 우수한 소자가 투입된다면 이전의 모든 레이더를 압도하는 초고성능 레이더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규어를 사용할 게 분명한 일본의 6세대 전투기의 탐지 추적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게 분명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로서 굉장히 불쾌하고 위협적인 상황인데요. 심지어 여기에 더해 일본이 MFR 레이더 등 다양한 파생형을 개발할 경우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레이더 갭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판세를 뒤집기 위해 나섰습니다. 현재 한국은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된 방산무기의 국산화를 통해 많은 노하우를 쌓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우리 국방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한국이 첨단 소자를 이용한 다양한 기술의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한국이 결국 일본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 일본이 처음 OLED를 개발했으나 OLED를 실생활에 적용해 이득을 얻은 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처음 원천 기술에 늦더라도 실용화해서 일본을 앞지르면 된다는 것인데요. 이를 증명하듯 현재 한국은 강력한 전압을 견딜 수 있는 질화갈륨 소자의 우수한 성능을 이용해 5G, 와이파이 등 각종 통신 장비와 충전기, 전원 등으로 소자의 활용 범위를 확대 중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일본보다는 시작은 늦었지만 한국인의 끈질긴 집요함으로 그 길을 실천 중이라는 것이죠. 이런 움직임은 우리 군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여러 고성능 레이더만 보더라도 우리 기술력이 생각보다 일본과 큰 차이가 없으며 몇몇 분야에서는 일본을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완전 디지털식 MFR의 개발입니다. MFR은 다기능 레이더의 약어인데요. 여러 대역의 주파수를 동시에 다룰 수 있어 다양한 임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자주사식 레이더의 특징을 활용한 다목적 레이더입니다. 하나의 레이더가 각기 다른 레이더로 수행해야 하는 대공대함 임무나 탐지 추적을 처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만능 레이더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의 MFR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천궁2의 MFR은 진공관을 이용하는 진행파관 증폭기 TWTA를 사용하는 폐사 레이더의 태생적인 한계로 여러 방위를 동시에 추적하거나 한 번에 여러 임무를 맡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KF-21용 레이더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산 질화갈륨 소자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국산 질화갈륨을 사용한 반도체 증폭기 스파로 구성된 송수신 모듈 TRM을 제조할 수 있게 되면서 훨씬 성능이 좋은 A4 레이더로 MFR을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군의 이런 움직임은 전군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군은 2023년에 체계 개발이 마무리되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M으로 첨단 국방력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고 또 우리 해군은 차기 호위함인 FFX3에 사용될 MFR이 바로 이 국산 질화갈륨을 이용한 A4 MFR입니다. 그리고 이중 FFX3용 MFR의 성능이 정말 엄청납니다. 송수신 모듈 TRM을 완전히 디지털화한 DTRM만으로 레이더를 구축한 완전 디지털 A4 레이더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런 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는 세계 최강 미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DTRM을 사용하면 배열 소자 단위에서 각기 다른 수신빔을 형성할 수 있어 보다 자유롭게 빔 형성이 가능해 다수의 목표를 더 정교하고 더 빨리 그리고 많이 처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FFX3는 단 하나의 MFR 레이더를 통해 대지, 대공,
전자전 및 지휘 통제를 모두 통제할 수 있습니다. FFX31번 함은 올해 4월 25일 건조를 시작해 내년 3월 진수되고 2024년 전력화되어 우리 해역함대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이후 습득한 여러 데이터를 통해 7기동 전단에 배치될 차기 구축함 KDDX용 레이더에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근 군에 배치된 군단급 대포병 레이더 청경이와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4단급 대포병 레이더 역시 국산 질화갈륨 소자를 쓴 A4 레이더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질화갈륨을 이용한 여러 무기가 동시에 개발되면서 우리의 소자 기술 역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이는 질화갈륨을 국산화한 국내 기업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해당 기업은 레이더, 통신 장비, 전자전 장비 등 다양한 방산 장비를 생산 중입니다. 특히 전자전 장비의 경우 질화갈륨을 활용한 고성능 증폭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KF-21에 탑재된 전자전 체계에 사용되던 구식 TWTA가 모두 질화갈륨 증폭기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TWTA는 진행파관 증폭기로서 광대 역증폭기의 일종인데요. 그래서 레이더나 위성중계기 등이 주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지적받던 것이 소비 전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력의 한계로 고성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질화갈륨 소자를 국산화하면서 다양한 파생형의 무기체계로 개발되고 있고 이는 우리 군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기술력으로 개발한 첨단 소자 하나가 우리 국방을 뿌리부터 뒤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변화에도 우리 군은 아직 만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군의 초장기 계획인 에어포스 퀀텀 5.0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정보우세 역량과 우주사이버전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이버전과 전자전을 융합하기 위해 질화갈륨 소자를 이용한 A4 레이더가 적극 사용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레이더를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A4 레이더 하나로 탐지, 통신, 전자전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궁극적인 첨단의 미래 강군을 이룩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질투한 대만이 KF-21을 앞지르겠다며 무리한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다가 폭삭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9일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세상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투기가 세상에 드러나기 바로 직전인 4월 5일 대만에서 새로운 전투기 개발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원래 2029년까지 여러 형태의 시제기 9대를 검증하려 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부득이하게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대만은 부족한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KF-21을 참조해 빠르게 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인데요. 심지어 이를 위해 항공엔진의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보라매가 사용하는 F414 엔진을 긴급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일정이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2022년 설계를 시작해 2023년 시제기 양산을 시작, 2024년까지 시제기를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테스트를 2025년까지 마무리 짓고 2026년까지 최소 6대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말 황당한 일정입니다. 전투기 개발이 동네 소꿉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계획인가 싶을 정도인데요. 반대로 그만큼 대만이 얼마나 자국 전투기 개발에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당장 대만이 참조했다는 우리 KF-21 개발 계획만 하더라도 사업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완성까지 10년을 염두에 뒀습니다. 따라서 대만의 계획은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대만 개발진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이런 엉터리 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만이 자존심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989년 FCK-1 경국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며 동북아시아에서 항공 강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내심 낮춰보던 한국이 훨씬 나은 전투기를 만드니 부랴부랴 능력도 안 되면서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으로 분명한 것은 이대로라면 대만의 차기 전투기 사업은 말 그대로 폭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KF-21 시험 비행 성공을 계기로 우리의 항공산업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주축이 되어 KF-21 보라매의 뒤를 이어 우리 하늘을 지킬 차세대 군용기 개발 계획을 준비 중인데요.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우리 공군은 에어포스 퀀텀 5.0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수십 년에 걸친 공군 발전 계획을 완성해 민간에 공개했습니다. 2030년부터 매 10년마다 한 단계 한 단계 향상될 우리 공군의 모습을 매우 선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공군이 제시한 에어포스 퀀텀 5.0조차 생소합니다. 뭔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요. 1980년대 대만인들에게 아주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은 1980년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뒤를 이어 경제 발전을 하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뜻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그중 상당히 앞서는 국가였는데요.
당시 대만의 영광을 상징하는 게 1989년 실전 배치된 FCK-1 경국 전투기입니다. 경국 전투기는 미제 F-5E의 구형화가 심해지자 대만이 자체 개발한 국산 전투기입니다. 전폭 8.5m, 전장 14.5m에 자체 중량 6.5톤, 최대 이륙 중량 9톤인 쌍발 터보팬 경량 전투기입니다. 9,500파운드 추력의 TFE-104E 70엔진 2기를 장착해 당시로서는 상당히 빠른 마하 1.7의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 자체 이후 개발한 텐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슝펑 공대함 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어 공격력도 좋았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기술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독자 항공기술력은 전무했습니다. 경국의 시제가 개발된 1985년 대한민국에서는 경국 전투기를 대체하려는 F-5와 KF-5E 라이선스 생산이 한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조립 생산이었는데요. 그래서 1990년대까지 경국 전투기는 한국과 대만의 기술 격차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그 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991년 12월 첫 순수국산 항공기 KT-1 운비를 초도 비행에 성공하더니 불과 10년 만인 2001년 10월 31일 경국보다 훨씬 우수한 세계 최고 성능의 훈련기 T-50 골든 이글의 시제기를 완성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후 연달아 수출에 성공하며 FA-50이라는 훌륭한 파생형까지 등장해버렸는데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 대만과 한국의 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리에 멈춰선 대만과 달리 쉼없이 발전한 한국이 중국, 일본과 어깨를 맞댈 정도로 강력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대만인들은 자신들이 한국에게 뒤처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T-50은 한국이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로 만든 것이라며 억지를 부렸는데요. 그런데 2015년 12월 31일 현실을 부정하던 대만인들의 가슴에 쐐기를 꽂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의 체계 개발 계약을 끝마치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이 신설된 것입니다. 만약 KF-X 사업이 성공한다면 한국과 대만의 격차는 이제 감히 따라잡을 생각을 못할 정도로 벌어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혐한 성향 대만인들이 KF-21 사업의 실패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일본의 카피나 만들던 한국이 무슨 4.5세대 첨단 전투기냐며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으면 레이더고 전자장비고 만들 수 있을 리가 없다고 비꼬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달리 미국의 적극적인 기술 지원 없이도 한국은 A4 레이더, 전자전체계, 아이리스T, EOTGP 등을 독자 개발하며 성공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해 나간 것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9일 있었던 시제기 출고식은 그야말로 대만 혐한 멸망의 날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현실을 부정하는 이들이 대만 사회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했다면 대만도 할 수 있다며 날로 늘어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역시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에 따라 대만 역시 전투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는 2019년 대만 중산과학원에서 계획한 차세대 선진방어 전투기 ADF 사업을 앞당기기로 결심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2020년부터 진행 중이던 스텔스기 개발 계획을 앞당겨 2023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4년까지 시제기를 완성한 뒤 2025년 첫 비행에 나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말 터무니 계획입니다. 대만 개발진 역시 이런 미친 일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KF-21을 그대로 참고하기 위해 엔진부터 설계까지 완전히 모방한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만이 한국을 제대로 따라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대만이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한민국은 그동안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초내열 합금, 스텔스 도료, 레이더용 질화갈륨 소자와 같은 첨단 핵심 소재 개발과 4대 핵심 체계 독자 개발, F-414 엔진 라이선스 생산 등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모든 과정과 준비를 아주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그중 몇몇 기술들은 KF-X가 개발되기 훨씬 이전부터 수십 년에 걸쳐 차근차근 발전시킨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만 개발진이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이 10년 이상 준비한 성과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1989년 첫 초도 비행에 성공한 대만의 경국 전투기 국산화율은 불과 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국산화를 통해 파생형인 T-5 훈련기의 경우 2019년 등장한 초도기가 국산화율 55%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처럼 외산을 조립하는 방식이라면 대만도 부족하게나마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우리를 흉내내는데 성공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할 게 뻔합니다. 그 이유는 KF-21 보람의 국산화율이 이를 증명합니다. 2021년 4월 9일 출고된 KF-21 보람의 국산화율은 65%입니다. 엔진 등 일부 부품 때문에 국산화율이 좀 낮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처음 개발한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수치입니다. 심지어 엔진 국산화 등을 통해 국산화율을 더 끌어올릴 계획이 여럿 남아 있어 앞으로 국산화율은 더 올라갈 예정인데요. 정리하자면 대만은 더 이상 한국의 비교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끊임없는 정성과 노력으로 불과 30년 만에 한국이 대만을 완전히 제쳐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우리 군과 개발진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좋은 미래와 더 강한 군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보라매를 운용할 우리 공군의 경우 에어포스 퀀텀 5.0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혁신을 추진 중인데요. 에어포스 퀀텀 5.0은 2050년까지 우리 공군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초거대 미래 계획입니다. 항공우주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주전력의 육성을 책임지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 대한민국 공군의 최대 단점 중 하나였던 부족한 전자전 역량을 보충하고 사이버전에 대비하는 디지털 매트릭스 프로젝트, 복잡화되고 서로의 연결이 중요한 미래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체계를 구상하는 A 프로젝트, 유무인 복합전투 멈티 등 여러 새로운 전장에서 효과적인 교전이 가능하도록 전력을 육성하는 에이스 프로젝트, 그리고 이 모든 체계를 총괄하고 실시간으로 지휘해 여러 단위로 분산된 모자이크형 군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진행되는 미래 지휘통제체계 발전 계획인 폴라리스 프로젝트 등 5대 프로젝트를 2020년부터 10년마다 3단계로 나눠 수행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다양한 신규 항공기가 개발되고 배치될 예정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방TV 국방포커스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2030년까지 무인 다목적기, KF-X 후속기, 대형 수송기가 개발 또는 신규 도입될 것이며 2040년대까지 극초음속 미사일과 고고도 장기채공 무인기, 차세대 천궁, 공중위성발사 수송기가 국산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50년에는 지금까지 개발된 전투체계를 엮어 미래전에 적합한 초고성능 전장관리체계, 6세대 유무인 폭합전투기, 차세대 LSM과 조기경보기, 그리고 대형 무인수송기를 국산화 및 전력화하려고 하는데요. 공군의 사업이 너무 엄청나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2040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무기들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군은 KF-21 한대와 최대 4대의 편대군으로 함께 작전할 무인기용 엔진의 코어부를 완성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대형 항공엔진 개발을 탐색 중이며 차세대 천궁, 그러니까 차세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용 다기능 레이더를 A4 레이더로 개발 중입니다. 또 MQ-9 리퍼급 중형 공격용 무인기를 중고도 무인기 MUAV라는 명칭으로 개발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크고 강력한 무인기 개발을 시도 중입니다. 그리고 공중발사 수송기 역시 누리호 이후 진행될 여러 우주 사업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도 2040년 계획이 상당수 진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공군이 계획한 차세대 사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대만처럼 꿈같은 망상이 아니란 것이죠. 이 모든 사업의 단초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독자 기술을 통한 국산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런 첫 시작을 우리의 KF-21이 비행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